한 달 남은 6.13 지방선거에서 각 당 지도부는 충청 지역부터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중원에서 판가름 난다는 판단으로 보이는데 지역 판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재곤 기자가 분석합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전과 충남을 시작으로 바람몰이에 나선 건 중원에서 승패를 가르기 때문. 여야 대표들이 논란까지 일으키며 공격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깜도 안 되는 특검을 그래 해보자 그랬더니 마당에 가서 텐트 치고 들어 누워버리고 이런 청개구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청개구리가 빨간 옷을 입었어요. 양반의 고장인데 낯뜨겁게 그런 짓을 하고도 선거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거는 충청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무도와 대통령 인기에 충청 전승을 노리고 있고 한국당은 영남 외에 충청에서 한석이라도 얻으면 성공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은 민주당에 유리합니다. 대전에선 각 당에서 허태정, 박성효, 남충희, 김윤기, 서진희 후보가 나섰지만 허태정, 박성효 양강 구도입니다. 허태정 후보는 태정 대세, 허태정이 대세란 구호처럼 현 정부 지지율에 이미 승부가 기울었다고 보고 있고 과거 시장을 지낸 박성효 후보는 인물론을 내세우며 끝나야 끝난다고 주장합니다. 대전은 한 번도 여당에서 된 적이 없다지만 외부 영향을 받는 바람 선거가 많았다는 게 변수입니다. 충남은 양승조, 이인재, 김용필 후보가 나섰지만 양승조, 이인재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충청도 양반이라는 양승조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 강세를 내세우며 안희정 사태를 극복해 기선을 잡았다는 반응. 이인재 후보는 별명인 불사조처럼 승부는 지켜봐야 한다며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예고합니다. 세종에선 이춘희, 송하영, 허철의 후보가 나섰지만 여당인 이춘희 현 시장의 독주가 이어져 현재까지는 여유로운 분위기입니다. TJB 이재곤입니다.